지난 시간 마우스피스는 소모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강의를 듣고 벌써 마우스피스를 새로 구입하신 분도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마우스피스 팁 레일 부분을 일부 복구시킬 수 있는 민간요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팁 레일이 이제 어느 부분인지는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진부터 띄워드릴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팀 레일 부분이 미세하게 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가 나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클라리넷 리드가 떨리면서 마우스피스의 팀 레일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조금씩 깨져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팀 레일이 심하게 마모가 되게 되면 호흡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정도 불안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만 3년 주기로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교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럴 때 클라리넷 마우스피스 팀 레일을 살짝 복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라이터로 팀 레일에 열을 순간적으로 가는 방법인데 터보 라이터는 안 되고요. 불꽃이 나오는 일반 라이터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 라이터로만 해봤고요. 터보 라이터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변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피스의 재질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민간 요법이니까요.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피스를 버린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시험 삼아서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셀머 피스 하고요. 반도린 피스, 그리고 리코 피스까지는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원망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까망피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고 마음가짐을 가지신 다음에 그리고 실행하세요. 먼저 보이는 사진은 작업 전 사진입니다. 사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팀 레일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요. 미세하게 이렇게 깨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복원 방법은 팀 레일 부분을 라이터의 노란 불꽃이 순간적으로 아주 재빠르게 두세 번 정도 지나가도록 합니다. 영상을 일단 볼까요? 오래전에 찍어둔 영상이라 좀 부족하기도 하고 짧긴 하지만 대충 느낌은 오시죠? 작업 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클라리넷 마우스피스 팀 레일 부분이 전보다 매끈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주의사항은요, 팀 레일 부분에 열이 오래 가해지면 안 된다는 점이고, 잘못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된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호흡과 연주 컨트롤이 한30% 정도 좀 복구가 된 기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공계통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공대 출신 분들은 인정하기 힘들 거라고요.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는 대부분 하드러버 재질, 그러니까 고무를 굳혀서 만드는 재질이죠. 그런데 이게 열이 가해지면 분명 재질에 변화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안으로는 복원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주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보았으니 뭐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버리려고 하시는 피스가 있다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나요?